이치 먹는 거 맞지? 이치 먹는 거 맞지 않아? 응, 이치 먹는 거야. 먹는 거지. 베리 이치 뭐야? 많이 먹냐고? 어, 빵을 많이 날 베리베리 브레드 이. 브레드 이? 많이 먹었어? 많이 먹었어가 뭐야? Did you eat bread? Did you eat bread야? Did you eat bread 하면은 빵 먹었니고 많이 먹었니 하려면 a lot of bread. 어? 아니면 a lot of가 많은이란 뜻이야. 그래서 did you eat a lot of bread 하면 돼. a lot of bread. A lot of bread. Many가 아니야 빵은 알았지? A lot of. 그냥 much 해도 되는데. A lot of가 더. A lot of는 아무거나 쓸 수 있어. 셀 수 있는 거랑 셀 수 없는 거랑 다 쓸 수 있어. Bread는 셀 수 없는 명사인데. A lot of. 알았지? A lot of. 많은 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? A lot of what? 그치. 많은 강아지들 하려면 A lot of dog. 그렇지. 많은 고양이들 하려면 A lot of cat. 어, 많은 꽃들 하려면 A lot of flowers. Flower 안 한 건데 생각이 안 나. 그 다음에 flower. 많은 나무들 하려면 A lot of trees. 그 다음에 근데 여러 개니까 trees. 이렇게 하고 A lot of trees. A lot of. 또 엄마가 아는 게 또 뭐 있을까? 많은 교회들. A lot of church. Churches. Churches. A lot of churches. 그다음에 많은 사과들. A lot of apples. 잘하네. A lot of peoples. Peoples 아니야. People 자체가 복수야. 아 그래? 어. 사람이야? 그냥 people 하면 돼. 사람들이야. 어, people 자체가. People이? 그냥 피플스 하면 아 사람이니까 피플스 하면은 그냥 피플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이제 뭐 민족들 뭐 약간 이런 느낌? 여러 민족들 이런 느낌이 그냥 사람이니까 마운틴은? A lot of mountains 산들 그치? A lot of mountains 산도 셀 수 있으니까 또 알아서 적용해 보세요 A lot of chairs. A lot of chairs. 쓸 수 있으니까. A lot of chairs. 많은 컵들은? A lot of cups. 그다음에. A lot of desks. 오, 맞았어. 많은 테이블은? A lot of tables. 어. 또 아는 게 뭐였을까? 많은 할머니들은? A lot of grandmothers. 오. 잘하네. 그 다음에 또 뭐랄까 많은 다리들 어? 많은 다리들 A lot of bridges 아 bridges 브릿지스 어 그럼 우리 bridges. 다리 같은 다리는 A lot of 다리가 어디가 했는데 Legs 오 legs. 역시 다리 공부를 안 했네 옛날에 Legs라 그랬어 핑거 많은 빵은? 많은 빵 올라가 뭐 브레드 브레드야 브레드는 셀 수 없는 걸로 속해 알았지? 많은 커피는 올라가 뭐 커피 아니야 커피 셀 수 없는 거잖아 아 커피스 아닙니다 커피 올라가 뭐 커피 A lot of babies. 어? A lot of babies. Babies? 응. 애기들? 응. 좋아. 그치, 애기들은 맞지. 많은 손들. A lot of fingers. Hands. 아, hands. 아, 손가락이 아니지. 핑거는 손가락. 응, 맞아. Hands. 응. 자, 그러면 다시. 너 빵 많이 먹었니? 어떻게 말할까요? A lot of bread. 아니, I love bread. Bread. 아니야. 아, 그러니까 A lot of bread는 많은 빵들이고 A lot of bread 이제 빵 먹었니를 해야 되니까 bread eat 그거 bread eat은 빵은 먹는다
did you를 붙여. Did you 막 먹었니 하려면 did you eat? Did you eat? Did you에라 그랬어? Did you가 did you를 합해서 줄여서 연음해서 did you를 하면 안 돼? 하긴 되는데 좀 부자연스럽지. Did you? 아니 그러니까 did you 이거보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붙여 아니 따로 그대로 해도 좀 응 그래. 그렇지 안 하는 거보다 낫지. Did 그래. you? 그래. Did you? 그래 나중에 연음. 나중에 이제 이거 가지고 did you 이렇게 되는데. 어? 네.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.